오늘은 이제 부는 방법도 배웠고 핑거링도 잡는 거 강조를 드렸잖아요. 오늘은 3강 시간으로 이제 오는표와 이부는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악기 처음 배우실 때 거의 악보를 이렇게 못 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이제 박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박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박자가 오는표, 이부는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오는표는 저희가 네 박자예요.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뭐 이 정도로 세면 되겠죠. 물론 뭐 템포에 따라서 그 박자의 길이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빨라지고 느려지고의 차이겠죠. 그리고 이부는표는 두 박자. 자, 하나. 지금 제가 템포를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정도가 한 7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 그러니까 오는표의 길이와 이분음표의 길이를 정확하게 내가 몸속으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자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연주를 할 때도 전혀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저희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외워서도 연주를 하고 연주기도 보고 악보를 보고 이렇게 연주를 하지만 보통적으로 악보를 딱 보고 연주를 했을 때 여유감이 생기게끔 연주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박자 감각을 내 몸으로 몸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악보를 보실게요. 제가 악보를 참고를 해놨는데 악보를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동그라미 하나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흰색 동그라미 안에 꼬리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꼬리가 위아래로 달려있는 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악보를 그릴 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꼬리가 있는 건 두 박자. 그냥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는 저희가 오는표, 네 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3강 오는표와 이분음표를 읽어보자가 제목이죠.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템포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70 정도의 템포를 제가 그냥 가지고 가면서 읽어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갈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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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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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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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소,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 자체를 정확하게 맞춰서 진행을 해주고 호흡 쉬는 것까지, 호흡 마시는 것까지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마디, 여덟 번째 마디 지나서 파라 나오죠? 그쪽부터 한번 박자를 세보면서 한번 불어볼게요. 자, 네, 네. 박자를 맞추면서 쭉 도는 거예요. 13번 마디부터 또 19마디 지나서 24마디까지는 그냥 쭉 부시면 돼요. 박자 맞춰서. 대신 호흡 쉬는 구간을 항상 두 마디 기준으로 맞춰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25번 마디 보시면은 음표와 실표를 구분하여 읽어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5번 마디에 보시면은 솔이 두 박자가 있죠. 솔. 그 다음에 쉼표가 있는 거예요. 2분 쉼표입니다. 2분 쉼표. 두 번 불고 두 번 쉬면 되겠죠. 자, 25번 마디부터 제가 한번 쭉 한번 불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표가 나올 때마다 텅잉을 두라는 발음으로 부드럽게 하시면 돼요. 텅잉을 두라는 발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마디부터 한번 쭉 불어볼게요. 25번 마디입니다. 자,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넷. 하나, 둘. 자, 15, 26, 27, 28 마디에 보시면은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 있는 이분음표에 점이 붙었죠. 저점을 저희가 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점. 부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앞에 있는 박자의 절반, 50%의 박자를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음표 저희가 두 박자죠. 거기에 50%면 한 박자죠. 두 박자 더하고 한 박자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세 박자가 되는 거예요. 점 이분음표는 저희가 세 박자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박자 자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키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3과 5음표와 2분음표를 읽어보자. 쉽죠? 자, 첫 번째로 음표의 길이를 내가 네 박자를 부는지 두 박자를 부는지 잘 지켜서 불어주고, 두 번째로 두 마디마다 호흡을 내가 마시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얘를 아까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박자를 세면서 읽어보면서 해보고 박자가 딱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은 악기로 불어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악기를 불고 있을 때 2강 때 설명했던 거죠. 핑거링. 내가 요거를 붙이고 잘 불고 있는지. 손 이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내가 기본적인 박자가 안 되면은 연주를 여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박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연습을 해놓고 나서 여유감을 찾는 거예요. 어떤 연주를 하더라도는 박자를 천천히 맞추면서 한번 무반주로 곡을 악보로 보고 연주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이문세의 소녀라는 곡을 한번 불러왔었는데 좋더라고요. 정박자로 네, 몸으로 템포를 재가면서 연주를 해보는 거예요. 이문세의 소녀를 한번 해볼게요. 혼자서 하나, 둘, 셋, 넷. 악기를 불면서도 계속 몸속으로는 이문세의 소녀가 반주가 내 머릿속으로 지나가요. 이거는 악보에 대한 여유를 내가 없으면은 개인만 누르기 바쁜 거예요. 악보에 대한 정확한 그 박자를 이해를 해서 여유 있는 연주가 되신다면 지금 연주보다 훨씬 더 좋은 연주가 되실 거예요. 오늘 3강 5음표와 2분음표를 읽어보자 강의는 여기까지.